집에서 한 번도 못 먹은 이걸, 야. 구경만 해도 배불러. 어, 여기서 이렇게, 야. 이 집은 시내라서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야, 이거 물김치도 봐. 물김치도 예술이야. 나는 지금 노래를 해서 못 먹는단 말이야. 이거 먹으면 끝이니까. 탤런트 오디션 후에는 몇천 파운드 받고 노래를 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네, 몇천 파운드 받고 노래하다가 노래 안 받고 유튜브로 노래하니까 짜증나게 짜증 너무나 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뭐 돈 받고 할 자리도 아니고 돈 받고 할 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돈 받고 할 데도 없고 사실 보냈더니 오라고 연락 왔어요. 격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거기 나와서 유명해진 다음에 오면 더 좋았는데 아깝죠. 런던 한량이 유명해져서 여기 오는 건데요. 유명하면 안 왔겠지. 아, 유명해도 여기는 와야죠. 유명하면 여기 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유명해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TV에 나온 후에는 한국 분들 앞에서 첫 노래 하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어, 시스템 좋고. 잘하셨어요. 와, 잘하셨어요. 시작은 못살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그저는 시계바람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I can't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일까지 쳤으러 지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게 4,500분 있는 데서 제일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 해본 거거든요, 제가. 4,500분.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축, 아니죠. 가족적인 분위기. 얘도 좋네. 저희 기타가 다 보거든요, 나중에. 그럼 뭐라 하냐면, 노래 급딱 이러냐. 지금 노래 끝나는 거예요. 아, 성진이 형 보고 싶네. 자, 이제는 한 곡 남았네요, 한 곡. 아, 두 곡 남았구나. 예. 이 노래 저 뭐야 그 이 노래 다 아시는 노래인데 영어로 제가 바꿨어요.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이 노래 다 아시는 노래예요. 영어로 바꿨습니다. 호텔비 비행기가 다 준 데는 못 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버스 팁은 나서 지금 떴어 지금. 아 정말 수억 날라갔습니다. 이 노래 진짜 수억. 한 번만 나오면 끝나는 건데. 진짜 수억 날라갔어요.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자, 커플 좀 아우셨는데 Everyday Every Moment 이란 노래 이거 원래 한국 노래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행복하십시오. I was so happy I was in a frame But you know my was so dazzling My hands just like a snowy You're but tonight Just 감사하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교회가 온 거 와서 2001년도에 억지로 끌려가서 진짜 억지로 24시 진짜 억지로 가갖고 억지로 있다 왔어요. 억지로
근데 지난주에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역시 성진이 형하고 피는 못 속인다고 목사님 말씀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못 나게 난 진짜 안 나왔어요. 재밌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일부러 그죠? 못 나오게 이게 딱 끝날 것 같으면 또 다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일부러 저 어눌한 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고단수잖아. 일부러 그죠? 어눌한 척하면서 오늘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멋있어 말해. 아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인가? 네. 믿음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멋있어. 써먹어야지 나중에. 네가 기독교면 기독교인이면 막 종교인이지만 신앙에 대한 말 안 붙대지만 써먹어야지 나중에. 조광진 목사님 그랬어. 어디신 나도 몰라. 내가 왜 기억을 한 줄 알아? 어느 날 착하면 세계 안 따르고 우리 아주 고단수야. 저 머리 좋아요. 더 달변으로 빨리 이렇게 팍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잖아 보이면서 약간 부족해 보이면 더 정인 가잖아요. 전 다 안 될까요? 머리 좋아요. 저 그런 거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 번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이 따는 거 잘 지켜주세요.